9월에 비트코인이 올랐을 경우 그 다음 4분기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까지 코인이 더블이 되더라. 더블이 되더라. 코스피, 나스닥, 비트코인 금 다 통합니다. 9월 수익이 잘 나오면은 향후 4분기 그리고 다음해 4월까지 수익률이 좋더라 라는 걸 우리는 밝혀냈습니다. 코스닥만 빼고. 예. Yeah.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, 강원국입니다. 네, 올해 9월 예, 주식 수익률이 꽤 좋았습니다.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도 좋았고 코인도 좋았고 금도 꽤 괜찮았거든요. 근데 보통은 9월이 자산이 안 좋을 때거든요. 근데 9월이 죽음의 한 달인데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라고 하면은 혹시 그 후에 오는 4분기 그리고 그 후에 오는 11사 천국도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게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강원국 기억력은 기억하고 싶은 거는 기억을 굉장히 잘합니다. 뭐 체스, 바둑의 역사 한 19세기부터 기억을 제가 하고 있고요. 투자책, 투자 논문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기억을 잘하죠. 근데 박세희 대표님이 지나가는 그 말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. 9월장이 보통 별로 안 좋은데 이때가 좋으면은 그 후 4분기, 그 후 1분기도 꽤 좋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해가지고 그때는 기억만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. 왜냐? 9월이 꽤 좋았거든. 한국 주식은 별로였고요. 한국 주식은 늘 안 좋잖아. 한국 주식은 안 좋은데 미국 주식, 금, 코인 다 올랐거든요. 미국 주식, 금, 코인도 보통은 9월에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기억 잘하는 건 이런 거죠.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알아야 되는 5개의 체스 게임. 이거 봐봐. 이거는 1834년에 맥도널과 라보도니가 파리에서 둔 게임이고요. 흑이었고 이거는 1851년 안더슨 키제리츠키 이것도 파리 그치 안더슨이 이겼고 이거는 머피가 1858년에 파리 오페라 호스에서 귀족 두 명을 이겼네. 아 참 이건 런던 게임이에요. 이건 런던 게임이고 예, 그리고 요거는 1852년에 안더슨이 더 프레인을 베를린에서 이긴 게임입니다. 네, 이런 건 기억을 잘하거든. 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죠. 이런 거 뭐 연예인 뭐 이름 얼굴 이런 거 있잖아. 그리고 사람 얼굴 이름은 선별적입니다. 저 사람 괜찮다면 기억을 하고 뭐지 하면 기억을 보통 잘 못하고요. 예, 그리고 제가 잡놈들 아차 이런 말 하면 안 되죠. 제가 정치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. 제가 정말 잡놈이라고 했네 정치인한테. 정치인이 싫어하겠다. 어쨌든 이런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. 이런 건 잘 제가 못하고요. 아무튼 이제 9월이 좋으면은 그 다음 4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수익률이 어땠는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에 향후 4분기 수익률과 향후 10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짜잔 짜잔. 반대로 9월이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마감했다 할 경우에는 뭐 그래도 4분기와 10월부터 4월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거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. 재밌는 거는 코스피가 9월에 급등했다 하면은 그거는 그 모멘텀을 크게 이어나가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오히려 코스피가 9월에 작살나가지고 5% 이상 빠졌다 하면은 향후 10월부터 4월의 수익률이 기저효과 때문에 좀 더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네, 아쉽게도 코스피는 올해 9월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. 이 정도로 끝났죠.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. 9월에 코스닥이 상승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상승한다 치더라도 향후 4분기와 향후 10월, 4월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. 반대로 코스닥이 정석적으로 9월에 와장창 깨진 경우에 4분기 수익률과 향후 10월부터 4월의 수익률이 훨씬 더 양호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다행이네요 여러분. 9월에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척 하다가 9월 30일에 빠져줘가지고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. 여러분 코스닥이 우리가 기대를 좀 심을만 합니다. 심을만 하고요. 그리고 코스닥이 재밌는 게 가끔 9월에 5%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. 딱 3번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경우에는 4분기 다음에 1분기까지 모멘텀이 지속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례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코스닥이 9월에 5% 이상 급락할 경우에 뭐 그때도 4분기 수익률과 향후 10월, 4월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나스닥을 봐야죠.
나스닥도 9월에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 향후 4분기와 그 후에 내년 그 다음에 4월까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반대로 나스닥이 9월에 빠지면은 4분기 수익률 그리고 향후 10월 4월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나스닥이 9월에 5% 급등한 사례도 몇 번 있었는데요. 그 경우에 4분기 다음 1분기까지 모멘텀이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흥미로운 거는 나스닥이 9월에 급락해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나스닥이 결론적으로 이때 괜찮고 이때 괜찮고 이때 괜찮고 이때만 좀 안 좋네요. 그러니까 나스닥이 9월에 수익을 내거나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때는 좋고 나스닥이 조금 살짝 9월에 빠졌다. 이건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. 그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아닙니까? 코인은 어떻겠습니까? 코인도 사실 뭐 역사가 길진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엄청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자 그런데 확실한 거는 올해 9월이 역대급 9월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. 2013년 후에 9월에 코인이 상승한 게 4번 있었는데 이번이 4번째였고 이번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참고로 9월에 상승했던 경우가 그 전에 3번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 향후 그 4분기 수익률과 향후 10월 4일 4월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9월에 비트코인이 올랐을 경우 그 다음에 4년까지 평균적으로 코인이 더블이 되더라. 더블이 되더라.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8,500이니까 더블이면 1억 7천이네. 와우. 네, 우리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워호호. 물론 그 코인이 9월에 망했다 하더라도 그 향후 10월부터 4월까지 꼭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. 평균 수익률이 여기도 꽤 높게 나오잖아요. 그죠? 높게 나오는데 자, 그런데 9월에 코인이 하락했던 사례가 최근에 9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수익이 난 경우가 5번이었는데 이 5번에 근데 엄청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. 근데 네 번은 꽝이었어. 근데 반대로 9월에 비트코인이 수익이 났다 하면은 그 다음 4분기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까지 코인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올랐다. 물론 사례가 세 번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9월 비트코인이 좋은 거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. 이렇게 9월에 비트코인 좋은 적이 거의 없는데 9월이 좋았을 경우 그 후에도 계속 좋더라. 우리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하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도 보통은 9월이 별로거든요. 근데 올해 금이 거의 6% 정도 올랐습니다. 와우. 네, 금도 9월에 상승했을 경우 이게 상승했을 경우에 그 후 반년 그러니까 다음에 4월까지 수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. 금이 이게 상승했을 경우 이게 하락했을 경우잖아. 확실히 금이 9월에 상승하면은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수익률이 좀 더 높더라. 물론 보잘것없는 수익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밑에 있는 이 친구를 보면 낫잖아요. 그죠? 네, 재밌는 거는 금이 급등했을 경우 9월에 급등했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4분기 그리고 그 다음에 4월까지 수익률이 꽤 양호하더라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 9월 금이 급등을 했잖아요. 6% 이상 올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금에 기대하는 바도 조금 있습니다.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금이 5% 이상 작살났다 하면은 그 후에도 계속 비실거리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. 검증하는 거, 검증. 자, 제가 박세익 대표님이 주장하는 거를 벌써 꽤 오래전에 들었거든요. 1년 넘은 것 같아. 9월이 좋으면 그 후에 계속 좋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이거를 듣고 실제로 검증한 사람은 아마 나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. 여러분, 투자를 잘하려면요. 뭔가 상대방한테 주장을 들으면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. 특히 투자에는 미신이 판치기 때문에 네, 이 검증이라는 건 필수입니다. 이것만 잘해도 당신은 무조건 고수가 되고요. 저 나중에 앞에 있는 사람이 개소리를 하는지 아주 참된 말을 하는지 그거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.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그 데이터 어디 있나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investing.com, Yahoo Finance, Stoke 이런 데 있고요. 월별 데이터, 일별 데이터까지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. 그럼 꼭 이렇게 나왔다. 아, 그런 거 그러면 조금 전에 네가 만든 이런 데이터 같은 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? 하하, 초급 엑셀 정도는 직접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정도는 해야지. 내가 무슨 엑셀쟁이야? 내가 뭐 엑셀 강사입니까? 그렇죠. 이게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 한 95% 이상은 떠먹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음식을 대신 씹고 소화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올인원 서비스를 바랍니다. 나중에 이럴 것 같아. 아, 나 숨 쉬는 것도 귀찮은데 강원구 작가님 그냥 대신 나를 위해서 숨 쉬는 건 어떻겠습니까? 이렇게 나올 것 같아.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망하는 거야. 그래서 니네 맨날 망하는 겁니다. 안 되는 겁니다. 아, my god. 내 심장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어쨌든, 박세익 대표님이 주장하신 그거.
9월이 좋으면은 그 다음 4분기, 그 다다음 1분기까지 좋더라. 그거 검증해 보니까 맞았습니다. 코스닥만 빼고 코스피, 나스닥, 비트코인금 다 통합니다. 9월 수익이 잘 나오면은 향후 4분기 그리고 다음에 4월까지 수익률이 좋더라라는 걸 우리는 밝혀냈습니다. 근데 오히려 9월 수익률이 막 급등할 경우에는 그 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코스피도 그랬고요.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9월에 상승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상승을 했죠. 9월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4분기와 그 다다음 1분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수익률을 내더라.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. 금 같은 경우도 9월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모멘텀이 좀 계속 가져라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를 보면은 비트코인과 금에 어느 정도 좀 배팅을 하고 싶고 뭔가 좀 기대가 생깁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투자에서는 뭔가 주장을 들으면 그걸 검증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. 네, 이런 연습, 이런 검증 같은 거 안 하고 투자의 고수가 되겠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절대 못 됩니다. 그냥 좀 하세요. 아, 그치. 제일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